지난 12.7 한국교회 200만 성도 연합예배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연합예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오늘 핏브레니츄 시간에는 집회를 제안하고 실무를 담당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를 만나 예배의 의미와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한국교회 큰 교회가 이 광화문을 비롯해 서울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집계되기로는 110만 성도가 또 온라인까지 합치면 한 200만이 훌쩍 넘는 성도가 이번 큰 기도회에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회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조직도 없이 돈도 없이 어떤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110만 명이 모이고 또 수백만 명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건적인 어떤 역사,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볼 수 있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교회별로 또 지역이나 단체별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형 기도회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길갈에서도 모였고 에스라 때에는 예루살렘에서도 모였는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0만 명이 서울역에서 시청에서 또 여의도에서 또 광화문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소수가 모였을 때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했을 때 그 감동, 하나님께서 대각성을 위해서 새로운 인식을 전환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였다고 볼 수가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은 새롭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런 각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를 법으로까지 보호하려는 이러한 우리 사회 움직임에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또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를 목사님 직접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한국에서 이미 야당에 의해서 올라왔던 동성애 법에 의하면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성애를 반대하게 됐을 때 죄라고 했을 때 목사도 처벌받고 목회직에서 박탈당하고 그리고 부모들도 자기 9살짜리 10살짜리 12살짜리 애들이 호르몬 조사를 맞고 성전환 수술을 해도 전혀 관여를 못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은 바로 자녀와 격리를 시키고 이거는 동성애 독재법이거든요.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대다수가 엄청난 정말 공산 독재보다 더한 이런 독재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히 반대하는 거고 이것은 이미 선진국에 의해서 전부 다 증명이 된 바입니다. 예, 이번 한국교회 이런 움직임을 놓고 일부 진보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를 핍박하고 또 혐오한다는 어떤 프레임이 있는데 이러한 시선과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기독교는 당연히 사랑의 종교죠. 그러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살인하는 사람이나 강간하는 사람이 소수라고 해서 소수의 인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다 풀어버린다. 그런 걸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살인 하나만 허용을 한다. 그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폭행하는 걸 허용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애 하나를 허용하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윤리적인 문제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수 없고 자녀들이 하루에 남자와 여자가 왔다 갔다 하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바꾸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성을 바꾸라. 독일에도 어제 아래도 법이 통과된 것처럼 이제는 법원의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청소년의 자살률이 가장 많아진 것도 자기의 성 정체성,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생인지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는 이런 것이 정상적인 사회겠습니까? 이런 걸 막고자 하는 겁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그날의 외침이 그날 외침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후속적인 어떤 또 움직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날의 외침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모였던 100만 명과 또 함께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대각성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자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재단도 만들고 설립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이런 성경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신뢰성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말에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계는 다 비슷하죠. 불교나 천주교나 어디에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기독교이면서도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계속 기독교가 타락했다 뭐 이렇게 하고 불합리적인 이야기만 내보내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돌보고 약자를 돌보는 것은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농촌에 5명, 10명 이런 노인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하고 그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다 교회고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기독교에 불리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사람이 우리나라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유독 공격을 받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물론이고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